사랑하는 엄마들을 위한 썸노와 테니의 사이다 포. 나르시시스트의 아바타. 아바타까지 예. 이제 출연하네요. 그럼요. 네. 이 사람들은 좀 혼자 일하지 않습니다. 조직적으로 일하나요? 한 명? 한 명? 예, 이제 똘똘한 똘만이 하나. 열 나르시시스트 안 부럽다. 뭐 빵 셔틀처럼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아, 그렇죠. 네.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이제 이런 사람들을 플라잉 몽키라고 부르거든요. 네. 혹시 오즈의 마법사 네. 동화책 아시나요? 네. 거기에서 나쁜 마녀 한 명 나오죠? 네. 네, 서쪽 마녀. 이 서쪽 마녀가 부하들이 있어요. 날개 달린 원숭이. 그래서 서쪽 마녀는 성 안에서 가만히 있으면서 네. 날개 달린 원숭이가 출동해서 막 잡아오고 괴롭혀오고 막 머리채 잡고 막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명령을 수행을 하죠. 그렇게 이 심리 조종자의 뒤에 심리 조종자들이 숨어서 자기의 플라잉 몽키를 부려서 희생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아, 그 사람들은 뒤에서 이제 원격 조정만 하고. 그렇죠, 원격 조정하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 따로. 그렇죠. 근데 눈에는 그 플라잉 몽키만 보입니다. 심리 조종자는 뒤에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누가 원흉인지 파악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야, 무섭다. 그렇게 이제 플라잉 몽키 행동을 하는 분들은 좀 정의로운 경우가 많아요. 좀 착하고 내가 정말 정의와 평화를 실현하고 구현하고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자기가 이렇게 핸들링한다. 혹은 못된 사람을 혼내주는 내가 정의의 사도가 되겠다. 아, 그러니까 예. 심리 조종자의 말을 듣고 아 진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 그래. 이런 예. 거구나. 제가 저렇게 못됐단 말이야? 한다든지. 그래서 실제로 사람 자체가 못된 게 아니라 사실 나는 옳은 일을 하고 있어. 나는 선한 일을 하고 있어라고 플라잉 몽키 스스로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람도 어쨌든 조종당하는 사람이고 속고 있는 사람이네요. 그렇죠. 네. 심리 조종자의 그 의도, 의도를 이루는 사람. 네, 맞습니다. 있네요. 그래서 우리가 심리 조종자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누가 원흉, 그 뒤에서 조종하는 사람인지, 네. 누가 플라잉 몽키인지 이 관계의 구도를 파악한다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구나. 이게 직접 겪어보거나 그 관계 가운데 가지 않으면은 잘 모를 것 맞아요. 같아요. 무슨 얘기 하는지도 모르겠고. 네, 네. 네. 그 플라잉 몽키의 정의가 콩깍지? 이건 뭔가요? 아, 콩깍지 씌운 사람이라는 겁니다. 심리 조정자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나 조금 잘 보이고 싶거나 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 집안에서도 플라잉 몽키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엄마가 심리 조정자라면 뭐 언니가 플라잉 몽키 역할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엄마랑 동생 사이를 이 플라잉 몽키 언니가 왔다 갔다 하면서 막 염탐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보고를 합니다. 아니 누구 가방에 내가 봤는데 세상에 성적표 걔 구겨가지고 숨겨놓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제 그럼 엄마는 가만히 앉아서 정보를 다 캐낼 수가 있습니다. 혹은 엄마가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야, 너 동생 누구 남자친구 생겼는데 세상에 남자친구가 직업이 뭐밖에 안 되더라. 내가 걔 그렇게 힘들게 내가 유학까지 보내가지고 가르쳐놨는데 그런 집안에 내가 시집 보낼 수 있겠니? 도저히 안 될 일이다. 그럼 이제 언니가 나서가지고 막 회방을 놓습니다. 막 남자친구가 찾아오면 문 좀 박대하고 소리 지르고 막 집안 망신시킨다고 화를 내면서 괴롭혀서 합니다. 근데 이 언니는 정말 내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동생이 공부를 못하면 안 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거고 동생이 좋은 남자랑 결혼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플라잉 몽키의 목적은 악한 게 아니에요. 아니야, 좋게 하려고 한 건데. 열심히 하려고 한 거예요. 네. 한 건데 결국은 어떤 그 의도, 네. 의도를 수행하는 역할. 그렇죠. 밖에 안 된 거죠. 그럼 이렇게 심리 조종자가 플라잉 몽키를 활용하는 이유가
자기는 피해 안 보려고 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가 실제로 공격을 앞에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손에 뭐 안 묻히고. 그렇죠. 그래서 자녀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평생 희생만 한 사람, 평생 참고 사는 사람, 손해보는 사람. 그래서 실제로 누군가를 직접적으로 나서서 공격하거나 욕을 하거나 때린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을 굉장히 좋게 평가하고 이미지를 좋은 이미지를 가져갈 수 있는 거죠. 증거가 없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리조정자들은 스스로를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혹은 굉장히 희대의 희생양, 억울한 사람 이렇게 포장하기 때문에 그 이미지를 지키려면 손에 직접 피를 묻히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자칫 피해자와 플라잉 몽키들의 갈등으로 표면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 네. 야, 이거는 정말 콩깍지가 낀 거라서 이랬다는 사실을 알게 됐기까지는 평생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알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동생이 봤을 때 우리 형은 공부도 못하고 맨날 사고나 치고 막 엄마 아빠 속이나 썩이는 문제아야 막 이렇게 생각하고, 형은 남동생에 대해서 쟤는 맨날 이간질이나 하고 고자질이나 하고 엄마한테 맨날 이르는 애야 이렇게 해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할 수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분란을 그 사람의 큰 그림, 큰 게임 안에서 이렇게 서로 미워하거나 분란 일으키거나 서로 오해하게끔 만드는 거. 네. 아, 정말 긍정적인 영향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부정적인 영향이 집안이나 어떤 모임 가운데 흘러나오는 건데. 아, 이런 걸 좀 대처, 내가 나도 모르게 플라잉 몽키가 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플라잉 몽키한테 나도 속아서 쟤를 미워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플라잉 몽키가 사실 우리도 플라잉 몽키가 될 수가 있고요. 그죠? 네. 그다음에 우리가 플라잉 몽키에게 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일단 플라잉 몽키를 상대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저 플라잉 몽키가 어느 정도 세뇌되었는가를 봐야 됩니다. 아, 점점 선모님이랑 이거 하면서 느끼는 거는 착하게 살지 말자. 착하게 살지 말자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아, 네네. 좀 깨워 살아야 될 것 같아, 진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참 존재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극소수의 범죄자가 아니라 생각보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만날 수 있다는 것. 네. 네, 이것이 참 큰 깨달음인 것 같아요. 네, 맞네요. 네, 왜냐하면 우리 피해자들 그리고 또 이렇게 섬세하거나 예민한 엠패스라든지 공감이 높은 HSP라든지 이런 성향을 가진 분들은 굉장히 마음이 따뜻하고 정직하거든요. 누군가한테 우리가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을 거고, 우리가 누군가한테 해코지를 하거나 그런다면 정말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이유 없이 내가 즐겁자고 남을 괴롭히거나 이간질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하지만 굉장한 깨달음이에요. 아, 아무 이유 없이 저런 짓을 맨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걸 깨닫는 거. 네. 이게 정말 큰 충격이기도 하죠. 맞아요. 예, 하지만 이걸 언젠간 깨달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깨달으세요. 네. 착하게 살지 말자. 아니, 착하게 살지 말자는 거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냥 순수한 게 좋은 거고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한 번쯤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거. 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 네, 나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예, 굉장히 많다. 생각보다 많다. 생각보다 많다. 예.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정도로 세뇌당해 있는가를 봐야 합니다. 그게 먼저예요. 예를 들어서 굉장히 세뇌가 깊숙이 된 플라잉 몽키라면 만나면 안 됩니다. 나의 정보를 흘려서는 안 됩니다. 그럼 정보를 또 캐내가요, 와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나 누구랑 이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우리 지어서 놀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한 명이 심리종전자고 한 명이 플라잉 몽키여서 제가 이제 연락을 다 두절했다고 쳐요. 네.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너무 몸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플라잉 몽키가 병원에 찾아온 거예요. 오. 그래가지고 뭐 배즙 같은 거 들고 와가지고 배즙 뭐 이렇게 막 이렇게 보고 물어보고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상대해주면 안 돼. 왜냐? 그 사람이 온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아, 염탐하러 온 거예요. 쟤 뭐 하나. 아프다더니 잘 있나. 제 마음은 어떤가. 거 맞나. 감정은 어떤가. 언제 퇴원, 며칠 날 퇴원해서 언제 시간 되나. 그래서 이제 염탐하러 온 거예요. 그래서 이 플라잉 몽키가 어느 정도로 세뇌되어 있는가를 보시고 얘는 세뇌가 됐다. 그러면은 그냥 상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정보를 다 캐내겠기 때문에. 그래요. 네, 정보를 흘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플라잉 몽키 짓을 하는 사람 중에서도 사실 별로 세뇌가 안 된 분도 계세요. 오. 그냥 이렇게 객관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증거를 들이밀거나 나의 상황을 설명했을 때 이렇게 설득할 수 있는 수준의 플라잉 몽키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의견을 얘기하고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객관적으로 요 사람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세뇌되어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심리 조종자가 플라잉 몽키를 만들었는데 그게 실패했어.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본인이 좀 나서나요? 아마 그런 경우라면 플라잉 몽키는 새로운 판을 짤 것 같아요, 저라면. 굳이 자기가 나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새롭게. 네, 네, 아니면은 조금 더 다른 작전으로 고 플라잉 몽키를 다시 섭외하건가. 또 다른 것은 뭐냐면, 희생자가 될 사람을 플라잉 몽키로 만드는 겁니다. 이것도 아주 잘 먹힙니다. 그러네. 네, 왜냐면 희생자는 좀 약간 소외되어 있고 좀 따돌림 당해 조금 외톨인데 네, 네. 심리조정자가 딱 손을 내밀면 바로 플라잉 몽키가 될 수 있습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거든요. 승진하는 거예요. 왕따에서, 왕따에서 오른팔로. 그러면은 그걸 누가 거절하겠어요? 내가 왕따 당했는데 오른팔 시켜준다는데. 네, 그렇게 해서 승진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와, 재밌네. 대부분 거절 못해요. 오, 되게 매력적이거든요, 그 제안이. 아, 재밌다. 와, 착하게 살지 말자. 뱀처럼 지혜롭고. 그 말이 생각이 나네요. 순진하고 진실한 마음은 간직하되 우리가 너무 사람을 믿고 또 이렇게 마음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좀 많이 그런 케이스나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알아두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참 그런 게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로 주변을 정말 우리가 시간, 인생의 흐름이 이게 지나가면서 그런 사람들로 옆을 채워나가는 그게 참 저는 인생에서 내가 뭐 펀드 사고 부동산 사고 이런 것보다 참 그런 사람들로 내 주변을 정말 채워나가는 거 좋다. 예, 저는 그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써머니 지난번에도 아들에게 건강한 내면을 물려주는 게 네, 맞아요. 목적이라 그랬는데 우리의 인생을 부동산과 주식으로 채우지 말고 네. 네. 채워도 되지만 채워도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건강한 사람으로 채워주는 거 너무 정말 좋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게 정말 다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왜냐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때로는 나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런 플라잉 몽키들이 옆에 있을 수도 있고 심리 조종자가 항상 내 옆에 있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건강해지고 또 나 자신을 객관적으로 잘 들여다보고 각성하느냐에 따라 내 주변에 또 좋은 사람, 건강한 사람들이 채워질 것 같거든요. 네. 네. 정말 이 방송 들으면서 같이 이제 고민하고 또 공부하는 시간이잖아요. 정말 내 삶에 좋은 사람들로 많이 찰 수 있도록 네. 그런 또 씨앗이 되는 방송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도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으니까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까 살짝 얘기했지만 내 옆에 심리 조종자 어떤 사람인지 다음 주에 또 네,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머님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좋은 것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 라디오.